지난 9일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1주년이었습니다. 당선되실 때 저 공정과 이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 그것이 국민의 목소리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통합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1년이 지난 윤석열 정부의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상대당이긴 하지만. 이재명보다 낫겠다. 이재명보다 낫겠다. 그런 생각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니, 저는 뭐, 저희 당에서 축출할 일이 지금 잔잔하다. 어쨌든, 진일보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됐는데, 아무리 점수를 후하게 줘도, 하나도 실현된 게 없어요. 뭐, 아니라고 김재원 최고님은 좀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뭐,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자면 협치와 통합하려면 우선 만나서 소통을 해야 되고, 아예 뭐 그런 노력은 고사하고, 만나기조차 안 하고. 더더구나 정치적 트레이드라고 할 수 있는 공정과 상식 중에 공정하지 않은 건 얘기할 것도 안 하겠습니다. 굳이 그건 뭐 시비도 안 하겠는데 상식에 반하는 행태들을 너무 했어요. 말하자면 당의 문제에 깊게 관여해서 윤심 논란을 불러일으켰거든요. 이런 모습을 하면서 정말 아 이거 이래도 되는가? 아주 대대적인 그 획기적인 전환을 하지 않고서는 오히려 국정에 큰 리스크가 될 것이고 또 국민들한테도 큰 피해가 미칠 것이다라는 우려를 합니다. 참 뭐 기본적으로 그 문재인 정권이 망쳐놓은 5년을 복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뭐 경제 분야는 사실 외생적 요인으로 물론 굉장히 좀 힘든 상황에 있죠. 그렇지만 소주성이라든가 무슨 탈원전이라든가 또는 노조 득세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씩 바로잡느라고 사실은 인기 없는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었고요. 정치 분야는 아직도 국회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으면서 과거에서 보지 못한 여러 가지 그 날치기와 더 나가서 뭐 안건 처리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회법을 거의 무시해가면서 또는 관행을 무시하면서 막고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이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될 뭐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상황을 전부 다 바로잡는 그 과정이었고 그 과정이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에서 처해져 있기 때문에 지지율도 발목 잡힌다든가 이런 어려운 국면에 있죠. 조금 더 겸허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상대당이 그냥 흠집 놓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저 야당으로서뿐만 아니라 또 우리 정치권의 대선배님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잘해야 되고 또 뭐 모든 정치인들이 최근에 저처럼 늘 헛발질을 해서 혼도 나죠. 혼도 나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과연 민주당이 대우각성하겠느냐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저 이렇게 저 민주당은 대우각성은 그냥 이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비협조 때문에 내부 정치가 어려우니까 외교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이면서 뭐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다 이런 말씀도 하고 그러세요. 근데 외교에 많이 치중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12년 만에 테이블에 마주 앉은 한일 정상은 셔틀 외교 재개와 경제 안보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일본은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해야 될 파트너입니다. 일간도 계속이 일간 신호가 계속이 돌아와서 일본이 보고서는 셔틀 외교로 세계를 지원해줬어요. 기시다 총리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비롯한 역대 내각의 인식을 앞으로도 계승하겠다고 했고 윤 대통령도 일본이 우려하는 구상권 행사는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1998년 10월에 발표한 일간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立場を 전체として 引き継いでいることを 確認いたしました. 부산권이 행사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지금 굉장히 엄혹한 경제 현실이잖아요. 국제 경제 모두가 지금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그다음에 또 침체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내가 제1호 영업사원이 되겠다. 그리고 외교의 기준을 제1순위를 경제에 두겠다라는 말씀은 방향을 잘 잡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아랍에미리트 가서 40조 원 투자 유치를 했잖아요. 근데 갔다 왔던 팀들 얘기 들어보면 그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와 닦아 나왔던 그런 이 관계들 그런 것들이 결국 결실을 맺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또 21조 대 방산을 유럽과 동남아, 폴란드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데 우리 막 열심히 팔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대통령이 앞장서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미국만 봐도 바이든이 직접 나서서 리쇼링, 다 외국에 나가 있는 미국 기업들 다 들어와라. 우리가 먼저 살아야겠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고 거기서 리더인 대통령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들은 매우 중차대합니다.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민주당에서는 매일 저희를 비판하는 게 야 국민의힘 니네 당내 문제가 어쩌고 뭐 이게 민주적이지 않고 이런 말씀하시는데 제발 좀 눈을 밖으로 돌려서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통령을 적어도 외교와 안보에 있어서는 도와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한 번도 도와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외국만 나가면 뭐 심지어는 외국 나가지 말라라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대통령 외국 나가지 말라. 이게 도대체가 도주긴 뭘 안 도와줘요. 아니 안 도와주셨어요. 제발 이제 국민들 별로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 당에서 무슨 인사 어떻게 됐든 결과가 좋아서 경제를 살리고 나라가 더 먹고 살기 편해지면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의 공격은 온통 그 니네 당에 무슨 문제가 있어 뭐가 있어. 아, 제발 눈을 좀 밖으로 좀 돌리시길 바랍니다. 아니 제가 얼마 전에 그 대통령 만찬장에 있었는데 예, 예. 한 3시간 가량 그 진행된 만찬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이 외교에 관련된 것 특히 이제 물론 일본 방문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일본 방문에 관한 것 그다음에 이제 경제에 관한 것이었고 특이하게 저는 야당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할 줄 알았는데 야당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되면 관심사가 항상 그 외교에 좀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대통령이 아니고서는 느낄 수 없는 국가의 수호자로서의 그 외교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대통령 자리 막중함과 함께 밀려오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외교 관계는 대통령이 결정해서 대통령이 처음부터까지 책임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번 한일 관계 문제도 정상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좀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는 강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또 민주당도 국회 내 과반수 이상의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으로서 이런 대통령 외교 문제에서는 정말 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냥 막 물고 뜯는 데는 일가견 있는 정당이라서 차라리 좀 덜 물어뜯기만 해도 좀 좋지 않을까 생각. 그건 뭐 기대하지 마시고요. 뭐 갖고 있는 그 장기가 그건데 그거는 계속 해야죠.